오늘은 특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는 수고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아울러서 이제 시민 그 학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함께 참석해 계시고요. 그럼 시민사회단체 또 시민기자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 계십니다. 심지어는 그 네티즌 블로거들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 참여해 계십니다. 아마 그 우리 그 혁신위원회하고 국민거중처리위원회가 자신이 있었나 보죠. 손님들 많이 모신 거 보니까. 근데 별로 어긋나질 않은 것 같습니다. 파주시의 보고, 건설부의 보고, 또 참여마당, 신문고, 시연, 이 보고 모두 정말 저는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. 저는 그 보고를, 이렇게 잘 된 보고를,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고,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보고 중에 가장 잘 된 보고이고, 가장 기쁘게 느끼는 보고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완벽하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물론,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, 적어도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완벽하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도 이제 또 한마디를 드린다면은, 이건 아주 작은 문제인데요. 그건 대통령이 얘기할 일 아닌데, 싱겁게 한 말씀 드리면, 민원 요지를, 민원 내용이 있거든요.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그 문서를 만들 때는 민원 요지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. 하는데, 이 요지를 전부 다시 쓰려고 하면은 참 귀찮습니다. 본 걸 읽은 것을 가지고 요지를 다시 정리하려고 하면 그냥 귀찮고 하니까, 민원 요지 기록하는 안에, 민원 기록한 전체가 자동으로 복사가 되게 해가지고, 그 부분적으로 쭉쭉 지워나가면서 편집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? 그리하면은, 뭐더라 하고 또 보고, 용어를 또 보고, 또 들어보고,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장 좀 넓게, 그거 작업하는 동안에 좀 넓게 창을 넓게 펼쳐지도록 해놓고, 전문을 갖다 놓고, 그냥 뚝뚝 잘라서, 지울 거 지워놓고,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, 민원 요지 쓰기가 훨씬, 용이하지 않을까. 싱거운 소리 같습니다만,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, 그 말을 어떻게 해야지. 하는 제안입니다. 이런 것, 이제, 쓰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제안들을 계속 하면서, 그렇게 시정이 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, 우리 쓰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던져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운영자가 고쳐나가고, 이렇게 하면 아주 더욱더 발전해 갈 겁니다. 제가 완벽하다 했지만, 사용자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이게 완벽해지는 것이거든요. 그렇게 좀 되도록 같이 좀 해 주시고요. 오늘 이 보고를 받으면서, 가끔 참여정부 정체성이 뭐냐, 이렇게 물어서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, 오늘 이 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.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. 대통령이 되고 보고를 받으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